길이나 종순의 두께 그리고 절간의 길이가 야라의 비료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몸살 없이 이제 잘 활착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의 이유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보령에 있는 고구마 육묘 시범재배 농가에 방문을 했습니다. 왼쪽은 관행비료가 시비된 하우스이고 오른쪽은 야라의 비료가 시비된 하우스인데 바로 하우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우스는 2회째 수확을 했고 이제 3회째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3주 전에 한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잎새기나 종순의 두께 그리고 절간의 길이가 좋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파로 인해서 가스 피해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셨지만 야라의 비료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우수한 자람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하우스는 관행비료를 사용한 하우스입니다. 2회째 수확을 하였는데 야라비료를 사용한 것보다 확실히 성장 속도가 차이가 있고 보시면 절간의 길이가 길고 종순의 두께가 얇고 이제 야라의 비료보다 건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잎색이 야라의 비료를 사용한 것보다 더 연하고 이 절간의 길이도 더 길고 그리고 대공의 두께도 더 얇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야라의 비료를 사용한 것보다 이제 좀 건실하지 못하고 자람새가 좀 더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라의 비료를 적용한 종순 하우스 옆에 저희 야라의 비료를 적용한 종순을 이제 심은 같이 있는데요. 5월 초에 본밭에 종식을 했는데 이렇게 몸살 없이 묘가 튼튼하기 때문에 잘 자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몸살 없이 이제 잘 활착을 했고요. 이렇게 잎색도 좋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5월 18일에 이렇게 야라의 비료를 적용한 농가에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농민분의 말씀도 들어보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웃자람도 없고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초에는 본밭에 정식을 하셨는데 본밭에 정식을 한 후에도 묘가 좋아서 그런지 몸살 없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